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국민염자. 얘가 아마 우리 유튜브 가족들 어느 분보다는 나이가 더 많지 싶어요. 지금 보시는 요 염자는 그진 한 40년 가까이 되는 염자예요. 엄마가 제 어릴 때 하나이고, 이제 분양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키우면서 언니 집으로 또제 자취방으로 이렇게 한게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요번에 또, 엄마한테 이제 우리, 언니가 분양을 해주고, 그 분양해주는 가지를 하나 끊어왔습니다. 가지를 하나 끊어와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제, 꽂이기를 해놨어요. 새싹을 올리려고. 그리고 이제 뭐, 부분적으로 해서 떨어졌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흔적이 있죠? 이거는 저희 아파트 이제 하단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또 어느 분이 또, 염자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또 지인분들한테 제가 또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뿌리 내린다고 아파트 하단 쪽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해보니까 좀더 뿌리 내리면 좀더 좋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창문이 로이 창문에다가 그런데다가 제가 또 이게 빛 차단재를 선팅지를 붙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빛 들어오는 게 밖에서 들어온 햇빛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뭐 뿌리 내림이라든지 크는 속도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이제 오래된 거, 그리고 이제 물건을 하나 사면은 좀 오래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아래, 지금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가 2003년 산이에요. 이렇게 틀면은 라디오가 나온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언제나 라디오를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듣고 하는 요 라디오예요. 요 라디오가야 2003년 산인데 카세트 테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몇년 산인지. 카세트 테이프 일단 한번 제가 이렇게 서면 이렇게 열리는 카세트 테이프,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 왜 우리 옛날에 이미진의 신앙송이라든지 많이들 들었잖아요. 그거 이제 지금은 테이프가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요 이제 뒤편 몇년 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03년 9월 달에 제조한 거예요. 지금 2019년 6월 달이니까 그지 한 15년 이 정도 된 거고요. 저희 집에 있는 건좀 오래된 게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쓰던 다리미도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게 83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집에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억의 다리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를 쓰면은 이제 오래 쓰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 이제 국민염자 그래서 이게 한번 더 이제 추억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국민염자고요. 저는 지금 보시는 요 이제 물 빠짐이 없는 곳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이 정도의 큰 사이즈에 지금 길다란 화분이 없어가지고요. 난 화분에다가 심으려고 그러다가 또 요번 또 겨울에 또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해 버리면 집은 협소하고 화분만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이제 재활용도 활용도 많이 하고요. 뭐 꽃은 내 마음이 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담는 용기에 대해서 저는 구제를 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 좋은 거에다가 하면은 좀더 그게 화려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다 편안한 거잖아요. 굳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제가 즐거운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요렇게 이제 또 거진 40년 된요 염자를 보니까 또 추억에 또 쌓이면서 또 우리 또 유튜브 가족들이랑 요 염자를 공유하려고 해요. 요거는 뭐 잎꽂이면 잎꽂이, 뭐 뿌리면 뿌리,
뭐 아무 때나 잘라가지고 심어도 너무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요거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해수로는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 요 염자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다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촬영합니다. 감사합니다.